송도사동 행정복지센터가 21일부터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2번 길 예송초등학교 맞은편에 새 둥지를 들고 신청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도사동은 이날 새 동청사 업무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 3명에게 공직자들의 마음을 담은 화분을 전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한 신청사는 2년 가까운 공사 끝에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을 겸한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하주차장, 민원실, 마을방송국, 북카페, GX룸, 요리교실,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해 행정 업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달 1일에는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주민들에게 청사 신축 경과 보고와 시설 안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김도현 송도 사동장은 그동안 임시청사를 이용하느라 불편을 감내하며 성원해주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